서른도가 이명웅의 노래에 다이아몬드처럼 광채가 난다 고 특급 칭찬했다. 1일 방송된 뽕숭아학당의 트롯 형제로 출연한 서른도는 역대급 노래 수업을 펼쳤다. 서른도는 원점춘자야 등을 부르며 트롯 대부의 매력을 뽐냈다. 이어 수업 때에 이르는 5개의 초호와 수석을 공개하며 수석가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른도가 노래를 가장 잘한 우등생에게 자작곡을 선물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걸자 이명웅, 이찬원, 영탁, 장민호는 무조건 이겨야 한다며 경쟁에 뛰어들었다. 서른도는 후배들이 열심히 갈고 닦아 수석처럼 보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해 방송에 감동을 더했다. TV 조선 뽕숭아 학당에서 이명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가 세계 최초로 삼바 뽕 파티를 개최, 커리큘럼 사상 최고조 흥뽕을 터뜨린다. 1일 방송되는 뽕숭아 학당 8회에서는 트롯맨 F4가 트롯 황제 서른도, 구구단 세정, 개그우먼 홍현희와 함께 노래 수업을 펼친다. 지난 방송에서 나침반으로 화려하게 등장했던 서른도는 교실을 옮긴 후 암전된 무대 위에 다시 나타나 트롯맨 F4에게 사랑해요라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던 상태. 서른도가 이명웅의 노래에 다이아몬드처럼 광채가 난다고 특급 칭찬했다. 1일 방송된 뽕숭아 학당의 트롯 황제로 출연한 서른도는 역대급 노래 수업을 펼쳤다. 첫 번째로 나선 건 이명웅이었다. 이명웅은 사랑이 이런 건가요를 선곡했다. 서른도는 사수석을 선사하며 이명웅을 보석으로 비교하며 다이아몬드다. 아주 광채가 난다. 모든 게 빛난다고 말했다. 이명웅은 사랑이 이런 건가요를 선곡, 부드럽고 깊은 목소리로 열창해 서른도를 감동시켰다. 서른도는 F4 이명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와 게스트 김세정, 홍현희에게 오늘 퀴즈 정답을 맞추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선언해 출연진과 시청자의 기대감을 높였다. 서른도는 전주만 듣고 자신의 히트곡을 맞춰보라고 제안했다. 서른도는 원점 춘자야 등을 부르며 트롯 대부의 매력을 뽐냈다. 이어 수업 때에 이르는 5개의 초호화 수석을 공개하며 수석가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른도가 노래를 가장 잘한 우등생에게 자작곡을 선물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걸자 이명웅, 이찬원, 영탁, 장민호는 무조건 이겨야 한다며 경쟁에 뛰어들었다. 서른도는 자작곡 중 추억의 광안대교 제작 비화를 공개했다. 서른도는 광안대교에서 실제로 내가 연인을 떠나보냈던 경험담을 담은 곡이라고 설명해 시청자를 놀라게 했다. 서른도는 우연히는 내가 우연히 첫사랑 닮은 사람을 보고 쓴 노래라고 말했다. 서른도는 직접 기타를 치며 추억의 광안대교를 라이브로 선보였다. 김세정은 답가로 삼바의 여인을 열창했다. 서른도는 지금 부른 곡들은 나의 자작곡이다라며 무명 시절 히트곡을 못 받아 레코드 3,000장을 들으며 홀로 음악 공부했던 비화를 밝혔다. 그리고 가수는 히트곡이 있어야 노후가 보장된다며 노후 대책을 세워라는 특별한 한수를 공개, 트롯맨 F4에게 따끔한 경종을 울렸다. 팬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1인 한 곡씩 꼭 가슴 좋겠어요. 지난번 레인보우 때처럼 못 부르시는 분들 나오면 그 팬분들 마음 상하실 것 같아서요. 저야 그때 영웅님 곡 많이 들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노래 못 부르신 분들 생각에 마음 아프기도 했었어요. 서른도 영웅님이 같이 노래하는 모습 너무 멋지고 웅님 춤추는 모습도 귀여워요. 힐링이 되네요. 앞으로 이쁜 노래 많이 많이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명웅은 차분차분한 노래가 잘 어울리고, 영탁은 신나는 노래가 어울리고, 이 김호중은 지르는 노래가 잘 어울리고, 이찬호는 재밌는 노래가 잘 어울리고, 김희재는 못 닦기. 아, 그래 이제시는 다 올려요. 아니 어차피 서른도가 영웅에게 곡 주고 싶다고 말하고는 무슨 우승한 사람에게 곡을 준다고 하는지. 그냥 첫부터 영웅 주기로 한 거 주고 별로 관심 없으니 다른 트롯맨들 노래나 편집하지 말고 완곡 나오길 바랍니다. 오늘 콜센터 기대되네요. 그래도 역시 우리어로 영웅님입니다. 노래방 점수가 뭐 됐으겠습니까? 영웅님 시원한 노래 듣는데 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겠네요. 건행 나이가 많아 댓글 익숙하지 않지만 영웅님이 너무 좋아 유튜브 챙겨보다가 순이님 영상도 보는데 순이님 어쩜 이렇게 말도 예쁘게 잘하고 어머니와 신나게 웃는 모습도 참 보기 좋습니다.
영웅님 앤드 순이님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트로픽 투표에서 영웅님 3등이네요. 잠실 서대문 전광판에도 영웅님 모습 보고 싶은데요. 서른도 씨와 레전드 못한 우리 영웅님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요? 몇 배나 더 인기 절정에 있는 실정이고 온 세계가 우리 영웅님으로 인하여 뒤집어졌는데 임영웅님 화이팅! 사랑의 듀이스트 나비처럼 날아가여 주는 율동이 너무 예뻐요. 코로나로 우울한 시대에 경쾌하고 발랄한 신나는 음악과 춤으로 업시켜주어서 감사합니다. 만인의 연인으로 계속 거듭나셔서 세상의 우울증 환자들의 의사로서 소금과 빛으로 영원히 영원히 파팅 파팅 서른둔이 영웅님 진실하게 영웅님 응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레전드를 둘이 노래를 안 불렀을까요? 불도 4개밖에 안 들어오고 궁금할 뿐 이명웅의 드럼맨 모두 각자 개성 있습니다. 모두 잘합니다. 모두 1등 다만 각자 좋아하는 가수 밴만 서로 응원해서 승승장구 합시다. 오늘 10시가 너무 기다려집니다. 별 중에 큰 별 우리 영웅님 이 시대의 멋진 왕이 되세요. 순이님 감사합니다. 발빠른 정보 올려주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해서 파이팅. 영웅님 말기 전 서른두님도 최고였죠. 노래마다 리듬감 신사적 멋있는 가수님이셨죠. 우령님 선배님과 함께 노래 부르는 모습 너무 좋아요. 서른두님 우령님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젠 영웅시대가 열렸잖아요. 마음을 치유해주는 우리어로 영웅님이 최고죠. 응원합니다. 영웅님이 신곡 받는군요. 서른두님이 영웅님을 다이아몬드 같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보석 중에 최고 다이아몬드 오늘 밤 본방사수 임영웅 빨리 보고 싶어요. 임영웅 화이팅. 서른두님에서 우령웅씨에서 서른두씨 노래를 많이 부르는 내 서른두님에서 목소리도 너무 좋아고해서 임영웅님과 서른두님 노래가에서 잘 어울림에서 좋은 곡 주셨으면 하네요 해서 아들이라 생각하시고 해서 많이 사랑해주세요 해서 두 분 사랑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시옷 잉디귿 먼저 가수가 된 것뿐 우리 영웅님에게 비교되지 않죠. 오직 선배 간의 질서상 예상돼 우한 것이죠. 아마 저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걸요. 미스터 트롯 때문에 영웅이 때문에 서른도시 숨어있던 노래가 익주익문도님 영웅이 잘 보살펴주세요. 조우곡도 영웅이 좀 주세요. 거기요. 예전엔 신유님 참 좋아했습니다. 영웅님이 감회가 새로울 듯합니다. 친분 있는 서진님과도 상봉하고요. 아에서 박구윤 형님도 나오시고 해서 미티에서 댄싱퀸을 함께한 신성영님도 만나니 얼마나 기쁠까요. 히읗 신성님도 좋아해요. 그 중에서 영웅님을 제일 좋아하지만요. 히읗 히읗 오늘 밤이 기다려지네요. 이명웅 팬카페 기부천사 신유 누른 이명웅 TV 조선 송출 사고 진심으로 사과. 서른도는 노후를 위해 자작곡을 가져라. 영웅님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명웅님의 인기와 화제성은 아직까지도 화끈화끈하고 불타오르고 있죠. 기분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임영웅님 노래 듣고 힐링하곤 하는데요. 물결표 오늘은 임영웅님 팬카페 팬회원들의 기부행여를 정리해보려요. 임영웅님의 따뜻함을 팬분들도 함께 지니고 있는 듯 합니다. 임영웅님은 경기도 포천 출신인데요. 물결표 그래서 현재 포천시 홍보대사도 겸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기사를 봤을 때 임영웅님이 기부하신 줄 알았는데 임영웅 팬분들이 경기도 포천의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 후원을 하셨더라고요. 포천시에서 밝힌 설명을 보시면 대전에 사는 80대 기여씨가 지난 2일 임영웅 팬임을 밝히며 어려운 가정에 전해달라며 포천시에 20kg 쌀 31포를 보내왔다. 라고 해요. 기여씨는 50대 아들이 항암치료로 힘겨운 투병생활을 이어가고 있을 때 임영웅의 노래를 들으며 많은 위안과 감동을 받아 고마움을 전할 길이 없다가 임영웅 고향인 포천시에 기부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셨어요. 기부자분은 어릴 적에 조모에서 자라서 이번 기부도 어려운 조선가정에 전달을 희망한다고 하셨어요. 저도 임영웅님 공식 팬카페 영웅시대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회원님들이 하나같이 따뜻하고 힘겹거나 어려운 일상을 공유하면서 감정의 끈을 잇는 느낌이랄까요? 임영웅님을 중심으로 감동받은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듯 합니다.
이명웅님 팬클럽 영웅시대는 이번 기부 외에도 많은 기부를 진행했었는데요. 지난 3월에 코로나